네, 이렇게 마세라티의 새 시대를 열어갈 그레칼레 폴고레가 공개되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카유키 기무라 마세라티 코리아 총괄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그레칼레의 주요 세 가지 디자인 요소는 안락함, 다재다능함, 그리고 럭셔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유즈의 완벽한 모델이며 안락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고 재미있고 스마트한 주행 경험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레칼레의 컨셉은 하나의 파워풀한 문구로 요약될 수가 있겠는데요. Everyday Exceptional, 즉 매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레칼레 라인업은 세 가지 다양한 엔진 타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니즈와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키는데요. GT와 모데나 모델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부스터 기술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부스터는 모터를 이용하여 공기를 엔진으로 밀어넣으며 터보가 낮은 RPM일 때도 이를 제공합니다. 이는 터보렉을 줄여주어 가속을 부드럽고 가속의 반응 속도를 높입니다. 모터의 로우엔드 토크와 마세라티의 유명한 엔진 퍼포먼스 조합은 진정으로 특별한 드라이빙 경험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는 마세라티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레칼레 트로페어는 네투노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저희 플래그십 모델인 MC20의 파워를 제공하는 엔진과 동일한 엔진입니다. V6 3.0L 엔진은 출력이 530PS이고요. V8과 동일한 퍼포먼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마세라티 사륜 구동 시스템의 정확성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뮬러1의 프리챔버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효율을 더욱더 높입니다. 연료 효율을 높입니다. 그리고 더 큰 파워를 제공합니다. 똑같은 모양이지만 다른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레칼레 폴고레는 내연기관 모델과 동일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지만 내분이 완전히 전기 차량입니다. 비주얼적으로 폴고레는 놀라운 에어로일과 반짝이는 사이드 에어벤트 덕분에 눈에 띕니다. 이는 심미적인 매력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물론 다른 마세라티와 마찬가지로 폴고레는 저희가 자랑스럽게도 모데나에서 설계되었고요. 그리고 카시노에서 조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인장신과 럭셔리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다비데 다네신 엔지니어링 총괄님께서 이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비데 다네신 마세라티 엔지니어링 총괄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Please welcome the head of engineering at Maserati, Mr. Davide Danesin.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이 그레칼레 폴고레 기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고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폴고레는 이탈리아어로 천둥이 치기 전에 그 반짝임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 라인업에 스파크처럼 넣어준다라는 의미겠죠. 그레칼레는 매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차입니다. 그래서 스포티함과 우아함에 완벽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퍼포먼스도 포함되고요. 럭셔리 그리고 실용성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역량을 가진 차이고요. SUV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지속가능성도 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아키텍처를 만들 때 그레칼레가 모든 엔진을 다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내연기관에 대해서 김우라상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배터리 전기차 버전이 통합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타협 없이 만들고자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전기차 버전에서도 모든 기술과 퍼포먼스가 다 소용이 되는 것입니다. 고객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고객님은 마세라티 브랜드 DNA는 모든 것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포션의 디테일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칼레 폴고레 파워트레인은 400V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차인데요. 이 세그먼트에서 가장 강력한 차입니다. 마칸만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보다 낮고요. 그래서 410kW의 최고 출력을 내고요. 557PS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두 개의 모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후방에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자장치가 이 두 개의 X를 다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배터리가 있습니다. 105kW 용량인데요. 총 33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셀이 들어있는 CAT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데요. 150kW까지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뒤에 숨은 그 제어라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시스템 간의 대화입니다. 신호인데요. 이 아키텍처를 위해서 아주 빠른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시스템들 간에 500개 이상의 메시지가 1초에 주고받는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2밀리세컨드 만에 모든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요. 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사이버 시큐리티도 지원을 하고요. 커넥티비도 지원을 하고 OTA 업데이트도 지원합니다. 이 네트워크가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메인 브레인이 있는데 바로 VDCM입니다. VDCM은 바로 컨트롤러로서 모든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션 매니지먼트도 있고요. 레터럴 다이나믹 차량 높이 모든 것들을 다 이 VDCM이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DCM은 폴골의 두뇌이고요. 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소프트웨어 때문인데요. VDCM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인하우스로 마세라티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세라티 DNA를 만드는 이 모든 지식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분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주행과 고객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자신이 맞게 차를 세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고객들이 내 차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 제어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주행 경험에 있어서의 액티브한 부분은 고객들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레인지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효율을 위한 것이고요. GT는 일상에서 사용하고 스포츠 모드는 최대 퍼포먼스를 위한 것이고요.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 그리고 주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좋지 않은 표면에서 모든 조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레칼레가 다양한 지상고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 오프로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개의 레벨로 오프로드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오프로드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차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의 지상고가 더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인 효율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고속에서 운전을 할 때 그렇고요. 이게 이제 에어스프링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에어스프링을 가지고 있고요. 액티브 댐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운드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행 경험에 있어서 사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운드는 이 프로포션이 작동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피드백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경험상 이 전기차의 사운드는 그렇게 섹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포션의 사운드를 조금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세라티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사운드를 현재 모터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퍼포먼스와 차량 트랜스미션의 비헤이비어와 매칭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드라이버가 이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V8에 있는 그 사운드를 저희가 조금 변경을 했는데요. 이 트랜스미션에서 나오는 사운드에 약간의 또 주파수를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사운드가 바로 폴고레만의 사운드입니다. 이 사운드는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전기차는 이 시그널을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레칼레 안에는 정말 훌륭한 사운드 시스템이 있죠. 하이파이 시스템으로서는 매우 정말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소노스 파베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개의 스피커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3개의 외부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운드가 밖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차 옆에 있는 사람도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는 드라이버 모드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GT 모드에서는 좀 더 낮은,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높은 음역대를 들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나머지 그레칼레와 폴고레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보시면 스마트 시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충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에도 추가적인 EV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에코닐 시트가 제공이 됩니다. 재활용된 패브릭을 이용한 에코닐 시트이고요. 이 피싱 네트를 이용한 그런 에코닐 패브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푸른색의 그레칼레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도 직접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그 대형기관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페달인데요. 이 전기차에서 페달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운전자가 차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고객들이 이 회생 제동의 레벨을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달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 페달을 당기면 각각의 레벨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레벨을 보시는데요. 레벨에 따라서 이 비헤이비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탑에 따라서 그 가속과 제동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멀 B 레벨 같은 경우는 매우 직관적인데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에서 느낄 수 있는 브레이크 느낌과 비슷합니다. D 마이너스 레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제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카에서 기어박스를 확 시프트 다운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커브가 있는 도로에서는 훨씬 더 스포티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너를 들어갈 때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전륜에 좀 더 많은 그립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 마이너스 마이너스 레벨로 가게 되면은 이 브레이크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D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는 마치 여러분들께서 원 페달 드라이브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에서 바를 때면 언제든지 제동이 되는 느낌이고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교통이 막혀 있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속 페달만 이용해서 운전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D+가 있습니다. D+는 정말 주행에 효과적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제동 가속을 계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일 모드로 운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최소의 마찰을 이용해서 주행을 쭉 할 수가 있는 그런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달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차량의 비헤이비어를 선택할 수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차량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계에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계는 대형기관차는 다르게 원하는 정보를 여러분들 스마트워치에서처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배터리 충전 수준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레벨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충전 상태가 변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또는 충전하는 동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마세라티 커넥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기능들을 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팀앱을 이용을 하지만요. 이 충전소를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마세라티 충전소 위치 확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주행거리 매핑이 있습니다. 즉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행을 충전소 중간에 멈추면서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중간에 서서 충전을 하고 이렇게 여정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은 제공되지 않지만요. 앞으로 나오게 될 부분이 바로 커넥티비티입니다. 고객이 차를 모바일폰에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410kW 출력, 그리고 820Nm의 토크, 아주 강력한 프로포션입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도 마세라티 DNA에 맞게끔 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백이 4.1초, 그리고 최고 속도는 220km이고요. 그리고 제로 200은 16.1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충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150kW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AC 충전 같은 경우에는 22kW입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는 20에서 80% 30분입니다. 저희가 아직 한국에서는 인증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수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WATP 기준 500km의 주행 가능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이고요.